아니 밥도 있잖아. 상을 내릴 것 같아요. 이니 에이지를 지키는 사람이야. 사실 귀하거든. 아, 네. 네, 공주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상실됐잖아, 이니 에이지. 네,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망고 진리인데 중요하지. 네. 스님, 저기 스님하고 저하고 이심전심으로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듣느냐? 예. 듣느냐? 예. 보느냐? 예. 해마 아느냐? 아이 장계 가서 자식 놓고 이제 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예, 응? 예. 뭐 하고도 몰라요. 아, 이제 조금 압니다. 응? 우리 어머니, 아,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압니다. 다 지나온 일인데 왜 모른단 말이요. 응? 응? 배고플 땐 밥 먹을 설키고, 응? 잠 오면 잠자 설키고, 그렇죠? 예. 목마른 물 먹을 설키고, 응? 다 해왔는데, 응? 말할 게 없는데 말이야. 응? 말할 게 없다 이기라. 겁이 돼서는. 응? 괜자 보통 이심전심이다 하면은, 이 말이 이제 한문입니다. 써이자 마음심자 이심, 전할전자 마음심자 이심전심이거든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보통 이제 그걸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마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전한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말이야,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마음을 누구한테 전해준 일이 있느냐? 자기의 마음을 전해준 일이 있느냐? 대답 한번 해보시오, 여기다. 자기 마음을 전해준 일이 있느냐? 마음을 전한다. 마음을 전한다.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깨달은 사람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말이야. 마음을 전한다. 마음을 전한다.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마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든지 역대 조사든지 천하선지식이 마음을 깨달았다. 그 사람이 마음을 깨달았다. 무슨 마음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렇죠? 그분들이 깨달았다 하는데 증거가 우리한테는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부처님이라든지 역대 조사 천하 선지식이 다 깨달았어 말이야. 깨달아서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증거가 있습니까? 그 전한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증거라 하니까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는데 부처님 아니야. 부처님과 역대조사 천하 선지식이 마음을 깨달았다.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이 깨달은 바 마음이란 뭐냐? 마음이란 뭐냐? 지금 바로 이 자리, 지금 바로 이 자리를 이자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 이걸 보고 듣고 이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바로 이거를, 응?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3000년 전에 1000년 전에 갔다 가지만은 말이야. 갔다 가지만은 간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의 깨달은 바 법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응? 대답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부처님이 우리도 전부 다 청정한 본래 법신, 청정한 법신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왜 사람들은 전부 다 번뇌 망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음을 쓰질 못하는 것입니까? 해마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주의를 달궜습니다. 조연 씨가 지금 입에서 뭐라고 소리가 나오는데, 예, 그 소리는 때가 없습니다. 조연 씨 입에서 지금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는 아무 때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질문해요. 밥은 얼마만치 먹고 똥은 얼마만치 쌌는지 그것도 말하면 내가 대답 다 했는데. 스님한테 민감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언제부터 제가 하는 게 질문을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그 보통 이래 이 선지식들께서 이래 그 열반을 하시면은 열반 소개를 해가지고 그 좀 그것도 하나의 그 우리의 그 일반적인 뭐 이 사고에서 이래 나온 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해탈
해탈한 마음, 뭐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래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성지스님께서는 이래 이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 영상이 다 이게 찍힙니까? 아니, 저기 다 찍히진 않습니다. 찍어요. 다 찍어요. 쭉 찍어봐요. 아, 안 찍습니까? 예? 저기 찍어도 좋습니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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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요. 스님 찍지 말라고. 차시 열반 상야라. 차시 열반상이다. 이 말. 찍히든 안 찍히든 차시 이가 열반상이야. 전등사에서 진도 했구만. 예. 전등사는 예.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말이야. 예. 전등사보다 여기, 여기. 한 발도 옮기지 않는 이 자리가 말이야. 이 자리가 천상의 달이요. 전등사는 내가 발을 옮겼으니까 물의 달이다, 이 말이야, 물의 달. 그러니까 조연씨는 진품을 말이야. 아주 진품을 얻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여기가 전등사보다 더 큰 법석입니다. 경관 구사 뭐 뭐 어제 아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이야기 쭉 해요. 왜 인나 두고 가만히 있어요. 네. 정화문사님 말씀해 주세요. 엊그저께 뭔 일이 있었습니까? 스님 뵐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스님 뵐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황견마 보느냐 이 말입니다. 예, 쓰고 있습니다. 스님 어저께 이렇게 대중들 와가지고 밭에서 엄청나게 또 스님께서 또 이 일 시키시고 예전에 저기 저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고 탁발하셨는데 이제 선불교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부작이면 일을 부식이라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노동도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스님께서도 여기 오시면서 계속 이렇게 밭을 많이 가꾸시고 일하시는데 일이 이렇게 수행이 됩니까? 나무 천수천왕 관자재로다. 나무 천수천왕 관자재로다. 나무라 하는 것은 기위 믿는다는 말입니다. 기위. 천수천왕은 손이 청개고 눈이 청개고 손이 청개고 눈이 청개인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관자지입니다. 관자재보살. 나무, 나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시킨 일은, 시킨 일은 없습니다. 어째서 시킨 일이 없느냐? 자기의 얼굴에 자기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고 자기 몸에 자기 손발이 있는데 그 눈을 내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귀를 시킬 수가 없고 그렇죠?
자기 몸에 있는 손발을 내가 어떻게 가리키고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손발로서 한 것이지 그거는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응?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나무 천수천은 관자재. 하긴 스님께서 연락을 주셨어도 저도 제가 마음이 느껴서 오고 제 발로 이렇게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어제는 말이야 나도 혼란을 했는데 그 혼란이 말이야 어디서 그런 어제 그 혼란이 왔었어요? 어제 나도 좀 혼란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봐요. 그 혼란에 대해서 제가 덜 떨어져가지고 그러죠. 아무튼 한 15년, 16년 되다 보니까 용원사길에서 올라온 길을 까마득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실상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뭐 한 3, 40분이면 올라갈 길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한 시간을 올라와도 그럼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될 텐데. 한 시간 이상 네? 한 시간 이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응? 천수천왕 관자재다.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거긴 더 가르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것도 지가 보고, 응? 귀 눈으로 보는 것이지 내가 대신 보는 게 아닙니다. 또 말도 지 귀로 듣는 것이지, 응? 지가 듣는 것입니다. 지 귀로 보고 지 눈으로 듣고 이 손발도 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응? 그걸 천수천은 관자자를 했어요. 응? 근데 이 뛰어난 말, 뛰어난 이 대기자께서 그 눈도 있을 테고, 귀도 있을 테고 말이야. 손발도 있었을 텐데, 그 혼란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묻습니다. 한참 덜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백일청천 대낮에 꿈을 꾼 건 아닙니까? 예. 응? 맞습니다. 꿈하고 혼란하고 같은 겁니다. 예. 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조현 씨 말고는. 상무지함에 온 대중들이 저보다 못난 사람 한 명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길로 빠졌어도 온 길로 되돌아간 사람. 다른 길로 빠진 분들은 계세요. 아, 그 저는 또 큰 스님께서 내려라 그러면 또 아, 큰 스님을 너무 말씀을 신해 가지고 이제. 선생님, 요새 사람들은 맨날 우울증이고 이런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옛날보다, 선생님이 옛날에 사실 때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밥 먹고 살 걱정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맨날 우울증이다가 또 정신적인 이런 병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많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옴 사바하. 예, 옴이라는 거 범어고 사바하도 범어입니다. 그 속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옴 사바하 속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범어입니다. 옴도 범어고 사바하도 범어입니다. 그 속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됩니다. 눈을 어찌 떠야 됩니까? 눈을 뜨는 방법은 눈을 막는 법입니다. 송강사 가면 차안당이라는 방이 하나 있어요. 눈을 막는 방, 차안. 그러니까 꿈은 말이야. 꿈은 눈을 막아야. 꿈길을 가는 사람은 눈을 막아야 꿈길이 사라집니다.
눈을 막아야 되고 귀를 막아야 되고 응?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응? 마음은 말이야 마음 목석처럼 그렇게 되려면은 염불을 하든지 화두를 하든지 그 불교에서 그 일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념 신심으로 가지고 일념 기도를 하든지 화두를 든든지 그 일념 일념 정진 그래서 팔정도의 정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진 공부를 해야 그 되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약입니다. 그 약을 먹어야 그 병이 낫습니다. 그걸 중병인데 그 병엔 약이 딴 게 없습니다. 그 정진입니다. 불도를 정진하는 거, 불법을 공부하는 정진. 그 정진으로서 그 병을 고치는데 그 정진이 약입니다. 옴 사바하.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이제 스님들처럼 출가할 수도 없고 오직 이제 이런 수행 정진만 하기도 어려운데 일상 밥벌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식도 키워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마음 공부를 해가야 되냐? 한 달에 시를 풀면은 말이야. 한 달에 시를 풀면은 우주법계가 말이야. 우주법계라 하는 것은 이 우주가 다 이루어지고 한 달의 시를 풀면은 이 우주가 다 이렇게 생겨납니다. 생겨나고 그 한 달의 시를 탁 잘라면은 이 우주 법계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상무좌함에 오랫동안 이제 스님 주석하고 계셨는데 여기 오가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이제 그런 스님 왔다 갔다 하는 처사 저도 저 예전에 저 상지거사도 암 걸리고 했는데 스님 밑에서 이렇게 어저께도 전화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건강해지고 지금 뭐 그때 암 걸려서 몇 년 못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셨던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령 좀 마음도 이렇게 안 좋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이 더 저기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무주에 가면은 부엌에 그 큰 돌이 있는데 돌 밑에서 감로서가 나옵니다. 나가셔서 물 한 컵 마십시오. 물 한 잔. 아, 그럼 청정수 변이 감노다. 그 청정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미도 그 청정수 그게 목으로 넘어가면은 해결됩니다. 맑은 물 한 잔 맛이 있어 청정수. 저기 스님들하고 보살님들이 자기들만 마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공양가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주먹이 있고 말이야. 주먹 있고 팔림이 있지 않습니까? 응? 이 주먹이 말이야. 좌측 턱, 우측 턱을 다 할 수가 있고, 이 손을 확 밀부리듯 되고. 응?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도 그게. 있고, 팔도 있는데, 어깨도 있는데, 그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보살님들이 무섭습니다. 안 되면 나하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